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의 전우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엔트리 그레이드 슈퍼 사이아인 갓 슈퍼 사이아인 베지터입니다. 엔트리 그레이드 슈퍼 사이아인 갓 슈퍼 사이아인 베지터. 와, 뭔 이름이 이렇게나 긴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냥 앞에 이니셜만 따서 SSG SS 베지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엔트리 그레이드 SSG SS 베지터는요, 2020년 3월에 발매, 가격은 990엔이었습니다. 저 엔트리 그레이드 건담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엔트리 그레이드 베지터 같은 경우는 뭐 프라모델 초심자도 또 아이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자, 이 사진은 엔트리 그레이드 SSG SS 베지터의 런너들입니다. 총 35개의 파츠들로 이루어진 제품이고, 이 베지터 제품에 스티커는 없어요. 자, 이번엔 SSG SS 베지터의 매뉴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엔트리 그레이드 베지터의 매뉴얼이고요. 자, 우리가 보통 프라모델 만들 때는 이렇게 프라모델 만들 때 이렇게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한면다 보고 또그 다음 한면 이렇게 넘어가고 또그 다음 한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엔트리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보면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로로요. 자, 그리고 뒷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면은 이런 모습. 이렇게 매뉴얼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엔트리 그레이드 SSG SS 베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완성된 SSG SS 베지터의 모습이고요. 자, 요런 모습. 요런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발 뒤에는 이렇게 지지대가 이렇게 이런 지지대가 꽂혀지는데요. 이 지지대가 없어도 이렇게 자립이 가능하지만, 아이고, 요 지지대를 발 뒤에 여기 홈에다가 끼워주면, 이렇게 끼워주면 좀더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자, 참고로 베지터의 이 발끝부터 이 가장 머리에 뾰족한 요 부분까지 대략 한 14.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근접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잘안 보이니까 근접해서 좀 자세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베지터의 모습. 얼굴은 요런 모습. 이렇게. 손은 뭐 요런 모습이고요. 자, 옷은 베지터의 전투복은 요런. 슈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 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머리도. SSG SS 베지터의 머리. 모습입니다. 먹선을 넣지 않아도 뭐 그냥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만, 저는 그러면 좀 너무 심심해 보일까봐 이렇게 머리 그리고 얼굴 뭐귀뭐 이런 데도 그렇고 손도 뭐 약간씩 이렇게 주먹도 이렇게 그리고 베지터의 여기 이게 뭐냐 전투복 상의 그리고 신발 여기 앞부분 이런 데다가 제가 먹선을 좀 넣어줬습니다. 그냥 먹선 안 넣어도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만 그래도 좀 먹선 넣으니까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더 좋지 않나요? 저는 뭐더 먹선 넣은 모습이 좀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요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런 베지터의 모습. 뒤에도 이렇게 제가 먹선을 넣어줬고요. 참고로 이 베지터의 머리는요, 5개의 파츠들이 이렇게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진 머리예요. 이렇게 다섯 개의 파츠들이 뭉쳐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머리입니다. 이런 베지터의 머리. 이런 모습. 제가 이 엔트리 그레이드 베지터 프라모델을 구입했었을 때 제 지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베지터 프라모델 구입할 돈에 한 만원 정도만 더 보태면은 더 멋진 베지터 피규어 구입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구입을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뭐 이 베지터 프라모델이 멋지고 안 멋지고를 떠나서 이건 프라모델 제품이니까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재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인분이 아 그래 맞다 뭐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 뭐 그럼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SSG SS 손오공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두 프라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참고로 요 SSG SS50은 베지터보다 3개의 파츠가 더 많은 38개의 파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접해서 보니까는요 머리칼은 베지터보다 50 쪽이 좀 더 풍성해 보이는 것 같네요. 확실히 머리 뒤쪽도 50 쪽이 좀 더 풍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접해 보니까는요 저는 베지터가 얼굴이 더 작을 줄 알았는데 손오공이 얼굴이 더 작네요. 베지터는 M자형 탈모 때문에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걸까요? 이상하네. 오공이 얼굴이 더 작네요. 자 이렇게 완성된 두 프라모델을 함께 전시해 보니까 나름 근사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측면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뒷모습도 봐주시고 자 이거는 손오공이 베지터를 바라보는 모습 자 요거는 베지터가 손오공을 바라보는 모습 뭐 요렇게 연출시켜 줄 수도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 SSG SS 베지터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제품 저는 뭐 거의 다 뭐 그럭저럭 만족을 했는데요 굳이 단점을 뽑자면 자 이렇게 베지터의 얼굴을 정면을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 이렇게 속에 이렇게 좀 벌어져 보여서 저 안에 파란 게 다 보이죠? 이 얼굴 파츠를 조금 더 저 안쪽에 안 보이도록 조금 이렇게 덮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파츠가 나와서 아 좀 그 점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뭐 이게 크게 뭐 앞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좀 벌어져 보인다. 뭐 굳이 단점을 꼽자면 뭐 요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엔트리 그레이드 SSG SS 베지터를 살펴봤는데요 물론 피규어 제품처럼 아주 디테일하고 멋진 모습은 아니고 뭐 엔트리 그레이드 드래곤볼 제품 특성상 가동률도 하나도 없긴 하지만 뭐 저렴한 가격에 내 손으로 직접 베지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엔트리 그레이드 손오공과 함께 세워놓으니까 그래도 제법 근사해 보이고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